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긍정적인 소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자들 가운데에서 무증상자 비율이 예상외로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뭐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가장 심각한 곳이 뉴욕인데 이제 일주일 정도 후면은 상황이 이른바 피크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은 뭐 미국 코로나19 사태의 상징적인 지역이죠. 그래서 미국의 우한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뉴욕에서 확산세가 피크에 달하는 시점이 임박했다는 것은 어쨌든 그 자체로 는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거의 그 절정에 다다랐다. 네. 더 이상 더 많이 사망자가 나오진 않겠구나. 사망자 증가세가 더 뭐 확산되진 않겠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소식이고요. 앤드루 코모 뉴욕시장은 지난 4일 토요일 뉴욕이 앞으로 일주일 정도면 코로나19 확산 관련해서 산의 맷 윗부분 정상이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 확산이 피크에 이를 때 어느 정도의 감염자들과 사망자들이 나올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앞으로 일주일 정도 기간 내에 최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는 그런 또 예상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뉴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네.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는 8만 5천여 명의 사람들이 현재 뉴욕을 돕기 위해서 발론티어로서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특히 8만 5천여 명 중에서는 약 4분의 1 정도에 달하는 2만 2천여 명이 뉴욕이 아닌 타주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감사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는 1,000개의 인공호흡기 벤틀레이터를 뉴욕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도움도 받았다는 얘기도 밝혔는데 그러나 이런 도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뉴욕은 물자라든가 인력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도 나온 얘기 들어보면 지금 상황이라면 이번 주 한 목요일쯤 가면 뭐 벤틀레이터도 완전히 모자르게 될 것이고 의료진도 이제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갈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빌 데블라지오 뉴욕시장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에 감사한다면서도 지금 뉴욕에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빌 데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의료진 부족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빌 데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앞으로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 5월까지 계속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어떤 그 확산이 뭐 피크를 이뤘다 하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절벽처럼 갑자기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피크를 쳤다고 해도 거의 비슷하게 계속 갈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래서 5월까지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여야 할 것이고 그래서 4만 5천여 명의 의료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미국 전역에 있는 의사들 간호사들 중에서 좀 가능한 사람들은 뉴욕으로 달려와 달라 이런 부탁을 한 겁니다. 그 숫자가 최소한 4만 5천 명은 더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그 뉴욕에서 이제 사망자들 아마 훨씬 더 늘어날 것이고 감염자들도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이러면 이제 뉴욕뿐만 아니라 전국이 위험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셸던 H. 테펌은 NYC 헬스 플러스 하스피털스 트라우마 센터 디렉터는 의료진들 중에서도 중환자를 돌보는 크리티컬 케어 파트의 간호사들이 현재 뉴욕에서 매우 심각할 정도로 부족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셸던 H. 테펌은 디렉터는 크리티컬 케어 파트 간호사들이 중환자들을 돌보면서 감염되는 경우나 가족 중에 감염자가 나와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일이 계속 생겨나면서 이 관련 파트 간호사들 숫자가 부족하다고 말했는데요. 이 크리티컬 케어에서 이 환자들, 그러니까 중환자들을 케어할 간호사들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뭐 사망자들은 지금보다도 훨씬 많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의사 간호사들의 좀 그 자발적인 그런 좀 도움이 필요하다고 좀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뉴욕이 이제 거의 피크가 보이는 그런 시점에 다다른 것 같은데 문제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도 이제는 정점을 이제 찍는 그런 순간이 이제 멀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좀 멀지 않은 장래에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그래도 좀 긍정적인 소식이 아닌가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뭐 뉴욕 같은 경우에 네. 일주일 후가 정점이다라는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이제 정점을 찍는다는 거는 그때부터 이제 하락세를 조금씩 네. 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판단이 네. 과연 우리가 이제 밝게 네. 이제 전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네. 아니면 정점을 찍은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네. 있는 거 아닙니까? 예측하기가 그렇죠. 좀 어려울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정점을 아직 찍지 않았다면 더 올라갈 것이고요. 정점을 찍었다고 해도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산 정상이 평평한 부분이 꽤 넓게 펼쳐져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계속 한동안 평평한 그 정상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피크에 도달해도 다시 디크리즈 하는 데까지는 또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코로나19 곡선 그래프를 놓고 볼 때 지금부터 대략 일주일 정도 후에 절정에 오른다는 전망은 그러니까 팩트는 하나입니다. 지금보다 더 높게 오르지는 않는다. 오르긴 올라도 지금과 비슷하거나 그런 정도 이 정도지 더 높게 오르지 않는다 이 정도고요. 그렇지만 이 피크에 다다른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황이 이 파서블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걸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섣불리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 왜냐하면 이제 피크에 도달한다고 해서 곧바로 하락세로 가는 것이 아니죠. 요즘 많이 유행처럼 나오는 말이 플래트닝 더 커브인데요. 코로나19 확산 곡선을 일단 플랫하게 만드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 자택 대피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상 조치들을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하고 있어서 그런 조치 덕분에 지금 이제 커브가 플래트닝 그 평평해지는 순간에 도달하게 됐는데 상승 추세를 평평하게 만든 것은 1차적인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평평하게 만든다는 것은 상승 추세를 완만하게 한다는 것이지 그 자체가 상승 곡선에서 꺾인다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평평한 상황에서 언제 꺾일지 이거는 또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갑자기 아마 코로나19가 지금의 기세로 놓고 본다면 갑자기 꺾이는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피크에 도달한 후에도 지금처럼 코로나19를 상대로 계속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 이제 피크에 도달했으니까 이제 떨어지겠지 안심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지는 건 없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지금 끝이 안 보이는 터널 어두운 터널을 가다 보는데 아직 터널을 벗어나려면 멀지만 저 멀리 희미하게나마 뭐 밝은 뭔가가 보이는 것 같다. 그러면 아 결국은 이제 끝이 있긴 있구나. 이걸 아는 거랑은 천지 차이죠. 그런 의미에서 피크에 도달했다는 게 의미가 있다. 사람이 그래도 언젠가 끝난다는 희망을 안고 격리하는 것과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격리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게 이제 뉴욕이 피크에 이르는 거고 캘리포니아라든가 다른 지역은 좀 더 있어야 피크에 이르는 건데 이게 뭐 뉴욕이 피크에 이르렀다고 해서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지만 가장 인구가 많이 결집돼 있고 또 미국의 모든 면에서 경제 문화 중심지가 뉴욕인데 이 결국 뉴욕이 피크에 도달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고요. 지금 어느 지역도 뉴욕만큼 심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자기들 지역 내에서 피크에 도달할 시점을 맞게 되겠지만 지금 뉴욕과 같이 심각한 상황은 거치지 않고 피크에 도달하고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가지 않을까. 캘리포니아만 하더라도 지금 미국의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뭐 지금 계속 강력하게 스테이 앳 홈 이런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뉴욕 상황이 안정이 된다면 네. 뉴욕이 안정이 된다면 설사 다른 새로운 핫스팟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뉴욕이 피크를 치고 조금씩이라마 떨어진다면 그 감염자라든가 사망자 숫자가 떨어진다면 굉장한 긍정적인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점을 이뤘을 때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게 정점에 이뤘다고 해서 네. 안일하게 이제 소셜 그렇죠. 디스턴싱 안 지키고 또 뭐 네. 모임 가지시고 네. 이렇게 되면 거기서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이게 한국과 중국이 지금 그런 모습인데 뭐 사실 한국은 오늘 보니까 50명도 안 되게 나왔어요. 확진자가 신규 확진자가 그러니까 아직 끝난 거 아니냐. 그래서 뭐 보면 나이트클럽도 오픈해서 네. 엄청 젊은 호황이라면서요. 많이가 호황을 누리고 있고 네.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네, 중국도 뭐 만리장성이 오픈이 돼서 막 사람들 뭐 마스크 썼지만 사람들로 미어터지던데 근데 그런 것들이 언제까지 물론 사람들을 묶어둘 수는 없고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참아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좀 한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조금 서두르는 게 아닌가. 정부는 계속 한국 정부는 지금 계속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네. 말을 안 듣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물며 그런데 한국이나 중국도 그런데 미국은 말할 것도 없죠.
피크를 이제 쳤다는 거니까 네, 절대 네. 안심해서는 안 되고요. 계속 지금과 같은 상황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쿠오모 뉴욕 네. 주지사가 지금 네. 인터뷰를 네. 지금 저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도 네. 이 곡선은 완만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네. 좀 희망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네. 네. 근데 쿠오모 주지사가 아니네요. 아니, 조금 나왔고 나왔습니까? 지금은 아, 이제 그렇습니까? 과학자가 아. 지금 네.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쿠오모 주지사가 지금 아, 브리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저이 한 가지 관심 있는 소식은 그이 CDC가 네.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들의 이 항체를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주말 이 CDC가 항체 시험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들 숫자가 미국에서만 이미 16,000명을 넘어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 회복된 사람들 중에서 코로나19 항체가 형성된 경우가 있는지 자세하게 이제 연구를 통해서 살펴본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CDC는 미국에서 많은 데이터가 확보되면서 이 상당수에 달하는 사람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별다른 심텀 없이 회복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과연 몸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항체가 형성된 그런 의미인지 뭐 아니면 또 다른 사유가 있는 건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래서 이 항체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왔지만 별다른 증상 없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퇴치됐다면 그런 사람들의 항체는 다른 사람들 치료에도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하기로 했다. CDC가 시행하는 테스트는 전문용어로 세로로지 즉 혈청검사입니다. 혈청검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항원 항체 반응을 연구하는 것. 여기에 네. 지금 나선다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이게 성공한다면 굉장히 앞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게 진짜 궁금해 했었거든요. 네. 그동안 감염됐다가 네. 확진 판정을 받고 이제 완치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그런 분들의 항체를 치료에 쓸 수는 없을까라는 네, 생각을 그렇죠.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CDC가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 네. 앞으로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항체가 치료제로 쓰일 수 있다는 좀 긍정적인 희망을 좀 가져봐도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런 희망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회복된 사람들이 과연 면역력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네네. 면역력을 가졌는지를 CDC가 지금 탐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CDC의 이 항체 테스트가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뉘어서 실시된다고 전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이 심한 지역의 회복자들, 또 상대적으로 덜 심한 지역의 회복자들, 그리고 코로나19에 노출이 가장 심하게 되는 의료진과 같은 특별그룹,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 항체 테스트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회복자의 항체는 바이러스를 상대로 면역력을 갖게 만드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통상적인 바이러스고요. 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직은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앤토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이 코로나19가 다른 바이러스들과 같은 형태의 바이러스라면 한 번 감염됐다가 바이러스를 클리어하고 회복된 경우에는 면역력이 그럼 100% 생긴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감염되는 일이 없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한국에서도 오늘 뉴스가 나왔지만 그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네, 네. 다시 또 네. 양성 판정 나왔잖아요. 그것도 네. 좀 두 가지인데 그래서 클리어된 사람이 다시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나 아니면 네, 네. 몸에 남아있던 그 바이러스의 일부가 다시 증식을 활성화됐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인데 지금 한국에서는 일단 그 재활성화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클리어 그러니까 이 확진 판정 받았다가 이제 클리어돼서 음성 판정 받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다시 확진 판정 받았기 때문에 뭐 시기적으로 볼 때 다시 새로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이렇게 됐을 가능성보다는 네. 몸 안에 남아 있는 바이러스가 완전히 100% 클리어된 게 아니라 조금 남아 있다가 왜냐하면 음성 판정되는 기준이 0%가 아니라요. 바이러스가 거의 의미 없는 수준까지 떨어지면 음성 판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게 10% 미만이던가 하여튼 그런데 그러니까 그 정도면 사실은 보통 바이러스면은 다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강력해서 그렇게 거의 사멸되는 것처럼 극소의 양만 남아 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닌가 네.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거는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지만 어찌됐건 앤토니 파우치 박사는 원래 바이러스라면 클리어하고 회복되면 면역력이 생기고 다시는 감염되는 일이 없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탈리아, 영국 등은 코로나19 회복자들의 경우에 항체가 있다고 인정하고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나 영국은 코로나19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들은 일해라. 예, 이제는 코로나19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으로 여기고 그냥 정상적으로 일을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CDC는
아직은 그렇지만 코로나19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번 테스트를 통해서 항체가 생기는지를 정확히 알아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회복자들이 항체를 가진 것으로 판명이 된다면 지금으로서는 가장 안전한 사람들이 코로나19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항체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면역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사람은 코로나19에 안 걸린 사람이 아니라 걸렸다가 별 일 없이 회복된 사람, 항체가 있다고 확인된 사람, 그 사람들이 지금으로선 가장 안전한 사람들인데 과연 그게 팩트인지를 가려보겠다는 게 지금 CDC의 얘기고요. 그룹별 테스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항체를 갖게 되는지, 그러니까 뉴욕 같은 데서 의사로 활동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바이러스를 네, 접할 텐데 네. 그런 사람들이 걸렸다가 회복된 경우와 뭐 중부에 있는 그런 작은 주에서 어떻게 걸렸다가, 그러니까 별로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에서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지 않겠는가, 나눠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놓고 지금 분석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체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무증상자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 데이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 테스트에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신 지금 무증상 환자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뭐 다 멀쩡하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처럼 우리가 옆에서 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할 수가 있고 그런데 네. 이런 분들이 또 이 자꾸 이렇게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네.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감염자들의 상당수가 지금 증상이 없는 경우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말이죠. 박스뉴스가 주말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유럽의 아이슬란드 그리고 이탈리아의 보선호 지역 그리고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해 본 결과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거의 절반 정도 숫자가 노심톰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스뉴스는 이 결과가 보여주는 것의 의미가 크다고 전했는데요. 이들 국가, 지역, 크루즈선에서는 증상 없는 사람들까지 테스트해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문제인데 미국은 지금 테스트량을 굉장히 늘렸다고 그러지 않아요? 네. 앞으로 더 늘린다고 하는데 문제는 미국은 아무리 테스트량을 늘려도 근본적인 문제가 검사를 그렇게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있는 사람만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는 네네. 증상이 있는 사람도 웬만하면 테스트 못 받았는데 이제는 웬만한 증상이 있으면 다 테스트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문제예요. 어찌됐건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니까 그중에서 한 10% 정도가 감염자로 나타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테스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미국의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테스트를 안 하는 그 테스트를 전혀 받지 않는 대상 중에도 상당한 지금 감염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 세계 데이터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나타나는 저 케이스 지금 33만 8천 한 34만여 명 된다고 나오는데 저거는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테스팅을 한 결과 나타난 감염자들이에요. 그러면 저 숫자에 보다 훨씬 많은 그러니까 미국의 실제 감염자들의 총수는 저 숫자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미국이 테스트를 광범위하게 한다고 그럴 때 증상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나눠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그 이번 그 테스트가 주는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망자의 숫자도 지금 밝혀진 것보다 훨씬 더 훨씬 많을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렇죠.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증상이 없이 사망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할 때 이게 과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인지 네. 그렇죠. 아닌지를 우리는 모르는 네. 상황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테스트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로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좀 그렇죠. 문제인 건데. 그러니까요. 예.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뭐 일반 건강한 사람들은 마스크 네. 착용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다가 이제는 반다나나 스카프 같은 것들로 네. 좀 가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은 주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무증상 감염자로부터 아직 감염되지 않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스크 착용의 의미가 그렇게 강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말씀드렸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일부 지역에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정상인과 같은 감염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정상인, 그러니까 테스팅을 통해서 컨펌된 그런 그 확진자들만큼이나 정상인과 같은 무증상 감염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반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미국도 34만여 명이 나타났다고 그러면 거의 그 정도 숫자에 준하는 무증상 감염자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따져보자면 정확히 뭐 절반은 아니라 하더라도 비슷한 정도의 숫자가 지금 무증상자들이 미국
이 본토 안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거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이게 뭐 뉴욕 같은 핫스팟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만 이게 지금 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도 누가 감염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감염됐어도 무증상이고 아무런 심텀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이 사실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 계속 같은 장소에 가서 같은 일을 하고 그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는 전혀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안전하다. 마스크 안 껴야 된다. 이건 굉장히 좀 위험한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증상 감염자들을 정확히 가려내서 이 무증상 감염자들의 숫자를 줄일 수 있기 전에는 사실은 계속 마스크를 껴야 되는 거예요. 입과 코는 막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언제 감염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수제 마스크라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감염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더 그렇습니다. 이 땅도 넓은데 사람도 많고 테스팅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좀 불확실성이 높은 게 미국 현실이고요. 직장에서 나도 멀쩡하고 옆 사람도 멀쩡하니까 나와 옆 사람 둘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 이거는 오류라는 얘기예요. 이건 네. 절대로 이거는 올바른 그런 가설이 아닙니다. 이건 노바디 노스예요. 이거는 내가 감염자일 수도 있고 상대방이 감염자일 수도 있고 노바디 노스고 그 어찌 됐건 본인이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안전한 그러니까 거리 유지한 사회적 거리 유지라든가 그리고 이게 자가격리라든가 마스크 쓴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그런 그 안전한 그런 예방 수칙은 앞으로도 한두 달 두세 달 계속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서 그 자리에 쓰러져서 숨지거나 병원으로 우송돼서 심각한 상태로 치료를 받는 경우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코로나19 확진 판정 안 받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마비에 의한 사망, 혈압이 터져서 뇌출혈에 의한 사망, 당뇨병 합병증에 따른 신장질환에 의한 사망 이런 여러 가지가 이런 식으로 뭐 숨질 때도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증상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식적으로는 그냥 당뇨병에 의한 사망으로 처리가 되겠죠. 이런 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지난 주말에 나온 이런 그 수치라는 것은 굉장히 네. 좀 충격적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더 악착같이 마스크를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맞아요. 만들고.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정말 네. 가까운 데 가실 때라도 네. 마스크 쓰시고 뭐 물건 구입할 일 있으면 네. 장갑 반드시 착용하시고 네, 그렇죠. 사지 않은 물건 절대로 만지지 마시고 네. 그래서 마켓이나 약국 같은 데도 꼭 네. 가야 될 상황 아니면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사실 마켓이나 약국 갈 때 외에는 외출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루에 한 번씩 마켓 갈 수도 있는데 운동 삼아서라도 그런 것도 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 되도록이면 꼭 필요할 때 외에는 그러니까 네. 사람들과 접촉을 최소화라는 거고요. 지금 피크에 다다랐기 때문에 우리가 참 잘 버텨왔어요. 지금까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꺾여질 날이 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기서 감염되면 억울하잖아요. 이제 여기까지 잘 버텼으니까 앞으로도 잘 버텨내야 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잘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제 피크를 지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에 지금 뉴욕 증시는 뭐 오늘 1200포인트나 지금 올라가고 네, 있네요. 그렇죠. 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